맹꽁이 중국어 TV. 중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최근 기초 중국어 패턴 287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또 간단해 보이네요. 오늘은 정말 간단한 패턴을 하나 배우면서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글씨니, 맹이야, 오늘도 힘차게 네, 가봅시다. 출발. 니 게이워. 니 게이워. 나한테, 나에게 무엇을 해주라. 이런 뜻인데, 여기서 니는 사용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즉, 이제, 이렇게 니 게이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질책이나 명령의 어감으로 불만감을 표현합니다. 네, 간단한 예문이니까요. 패턴이니까 예문 보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문 보면은 바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 있어요. 네. 니 저런 真讨厌，给我走开。이 저런 전 타우엔 게이워 조카이. 그래서 니 저런 너란 이 사람 真 정말 讨厌，讨厌은 이제 얄밉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给我走开 여기서 게이워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라 명령의 어조로 얘기하는 걸 했지요. 그러면 나에게 뭘 해주는가? 走开 走는 이제 가다지요. 开 하면은 약간 멀리 떨어져서 그 행동을 진행해라 이 뜻이에요. 저 멀리 가라, 꺼지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주면은 너 정말 얄밉네, 저리 가 혹은 꺼져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你这人真讨厌，给我走开。 니 저런 쩐 타우엔 게이워 조카이. 你这人真讨厌，给我走开。니 저런 쩐 타우엔 게이워 조카이. 근데 요거 이 구절 이 단어가 살짝 어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 전체가 약간 애교를 부리는 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뭐 세게 얘기하면은 그냥 부정적으로 들어가 그렇게 되는 건데. 예? 뭐 상냥스럽게 얘기하면 애교로 보죠. 약간 저리 왜 가, 뭐 친한 이런 식. 사람들 이렇게 아너 미워 저리 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 여자들 콧소리 들어가면 또 내용이 좀 아, 달라지네요. 그렇죠. 네. 이걸 약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액센트로 좀 하느냐. 사람이 애교를 부리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미워서 꺼지려 하는 아, 뭐 건지. 사람들이야 뭐 명확하니까 뭐 들으면 알지. 그걸 모르면 뭐 그건 사람이겠습니까? 바보지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예문 가 보겠습니다. 你能不能给我老老实实坐着？니 농부는 게이워 라오라오 스스 주어져. 你能不能？能不能은 어떻게 할수 있냐 없냐 이런 뜻이에요. 给我，你给我나한테 무엇을 해주라지요？무엇을 해주는가？너가 老老实实坐着。일단 여기서 坐着는 앉아 있다지요. 앉은데 어떻게 앉아 있으라는가？老老实实。 여기서 老老实实는 이제 성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성실하게, 얌전하게 그렇게 조용히 있으라 이런 뜻,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앉아 있는 걸 얌전하게 앉아 있으라, 조용히 앉아 있으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너 얌전히 혹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니? 이렇게 됩니다. 니 能不能 给我 老老实实 坐着. 니 농부는 게이워 라오라오 스스 주어져. 你能不能给我老老实实坐着？니 농부는 게이워 라오라오 스스 주어져.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식당이나 뭐 우리가 공공장소 가면은 아이들 부산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주변을 가리지 많아요. 않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요즘은 핸드폰을 쥐어줍니다. 뭐 게임하라 그거죠. 조용히 맞아요. 있으라. 근데 그것이 전 너무 좋아 보이지가 안 않아요. 좋아요. 뭐냐면은 그런 공공장소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뭐 떠들고 뭐 뛰어다니고 놀 그런 장소 뛰어놀아 애들이야 당연히 뛰어놀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공공장소나 식당 이런 데 가면은 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런 가정교육을 그렇죠. 시켜야 되는 그런 걸 것이.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그런 거 인식이 없이, 네. 교육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핸드폰 주워주고 그냥 거기에 빠져 산다는 거는 네. 너무나 아이들을 망치는 일이 그렇죠. 아닌가. 그리고는 나중에 애 보고 핸드폰밖에 안 본다고 못 보게 그러면, 하고, 그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그걸 시작을 해놓고는. 그러면. 그리고 뭐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 식당에서 보면은 네. 요즘은 다 각자 핸드폰 하시고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음식 기다릴 때라든가 할때 보면 네. 핸드폰을 각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근데 그럴 바에는 뭐하러, 안 보면 밥 먹으러 왔지만, 그 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밥 먹으러 왔지, 그러면 뭐 얘기하러 갔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밥이야. 요즘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 요즘 보고 중요한 얘기 건, 좀 하려고 이런 왔지. 데서 편안하게 네. 와이프가 식사 준비하고, 뭐 남자 식사 준비하고, 뭐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네. 앉았으면, 있는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해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러고 오는 것인데, 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아이들 시끄럽게 하면 핸드폰 주워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아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그렇죠. 부분은 우리가 좀 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你给我闭嘴，再骂一句试试。你给我闭嘴，再骂一句试试。네, 그래서 你给我 여기서 앞에서 여기서는 이를 사용해 주세요. 이니 자는 사용해도 되고 사용 안 해도 된다 했죠. 이제 나한테 뭘 해주는데 뭘 해주는가? 삐쥐. 여기서 삐는 이제 닫다고 쥐는 입이죠. 입을 닫다 얘기는 즉 조용히 하라 말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이지요. 조용히 해주라고 하고 입 닥치 이런 뜻이에요. 짜이 이제 짜이는 여기서 한번더 이런 뜻이 있어요. 마 마는 이제 욕하다 됩니다. 마 이쥐 한마디 욕하다. 스스 해봐. 예, 스스. 동사가 이제 중복상될 때는 무엇을 해봐. 이런 뜻이다 했죠. 하식을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이어붙이면은 조용히 해줘라. 혹은 입 닥쳐. 한마디만 더 욕해봐. 네. 이런 뜻이 됩니다. 니 게워 삐쥐. 짜이 마 이쥐 스스. 你给我闭嘴，再骂一句试试。니 게워 삐쥐. 짜이 마 이쥐 스스. 你给我闭嘴，再骂一句试试。네. 예, 다음 영어 보러 갑니다. 你别给我惹麻烦，知道了吗？你别给我惹麻烦，知道了吗？네, 여기서 你别给我 여기서 일단은 나한테 뭘 해주려는데 여기서는 别 했기 때문에 뭘 하지 마, 뭘 하지 마는가? 惹麻烦 그래서 惹麻烦은 이제 말썽을 부리다, 초동을 피우다, 귀찮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知道了吗? 여기서는 知道了, 知道는 이제 알다지요. 知道了吗? 하면은 반문 형식으로 알았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쭉 이어붙이면은 너 말썽 부리지 마. 알았어? 그건 알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你别给我惹麻烦. 知道了吗? 你别给我惹麻烦，知道了吗？你别给我惹麻烦. 知道了吗? 你别给我惹麻烦，知道了吗？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한 패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읽기, 얻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정말 부탁드려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